일제강점기 자유연애론 주창한 비구니 이렵스님 이야기. 비구니 이렵스님의 삶은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태어나서 결혼 직전까지는 가난과 고독, 애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연문을 뿌린 신여성이기도 한 여성운동가 이렵스님. 이러한 좌충우돌의 생을 정리하고 승려가 되어 입적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생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렵스님은 평안남도 용강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이하여전을 졸업하고 여성 최초로 일본에 유학한 인테리 여성이었다. 일본에 머물던 시절인 1922년 9월 은행가의 아들인 오다 세이조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남겨둔 채 귀국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잡지 신여자를 창간했다. 또 문화계를 주름잡던 나혜석, 윤심덕과 교류하며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 등을 펼치며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출가해 그림을 그리는 하숙으로 살다가 2014년 12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이렵스님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렵스님은 목사였던 아버지 김용경과 어머니 이말대 사이에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이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여성해방론과 자유연애론을 주장, 여성의식 계몽운동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연애 활동을 한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다. 이렵스님은 1914년 이하학당 중등부 2학년 재학 시절 부잣집 아들과 약혼을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파혼을 하게 된다. 1919년 24세 때 이혼남인 40세 이 노이과 첫 결혼을 하고 1921년 26세 때 이혼을 한다. 남편 이노익의 도움으로 1919년 또 일본으로 가서 영화학교에 유학하였고 1920년 중퇴하고 귀국한다. 일본 유학 중 임장화와 한때 동거하는 등 수많은 남자들과 동거 또는 연문을 남겼다. 일본에서 세이조의 아이를 그 친구 집에서 낳기도 했다. 그 아이가 세계 최고 북종하의대가 김태신 하백이 된다. 이렵스님은 정조는 육체가 아닌 정신에 있다는 신정조론을 내세웠고 육체적 순결은 무의미함을 주장했다. 혼전 혹은 연애전의 순결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연애와 결혼할 동안 상대방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녀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정신적으로 남성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여인이라면 언제나 처녀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여인을 인정할 수 있는 남자라야 새로운 삶,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여인,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여 자신이 신정조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렵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여성운동가이면서 언론인 시인 수필가 승려로서 삶의 흔적을 남겼다. 이렵스님은 1933년 수덕사 망공선사 밑에서 출가하고 1971년 76세로 충남 애산군 덕산면 덕숭산
수독사 견성암에서 입적했다. 망공 스님은 한때 마곡사의 주지로 있었지만 주로 수독사에서 수행을 했다. 1946년 망공 선사께서 입적하고 그 이후 일엽 스님은 혼자서 참선 수행을 계속했다. 1960년 65세 때 어느 수도인의 해상을 발표했고 1962년 청춘을 불사르고를 발표, 1964년 마지막 저서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발표하였다. 그녀는 76세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38년간을 수도승으로서 청춘을 불사르고 살았다. 여성으로서 그녀가 남긴 업적은 한국 근대사에서 독보적이었다. 혼돈의 삶을 수도승이 되어 승화시킬 수 있는 용기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 큰 결단이었다. 유봉 기자 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망공 큰 스님께서 마실에서 입을 열어놓고 살았으니 절집에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다. 그 당시 큰 스님 법문 듣고 큰 스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를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다 한다. 망공 큰 스님께서 이려비는 복이 많아서 말로에 좋을 거다 라고 하셨다 한다. 젊어서는 상자도 하나 안 두었는데 연세 드셔서 상자가 하나 둘 생기면서 노후에는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춘을 불사르고 라는 책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셨다. 이렵 스님 제자 글. 수덕사 여승 이렵 스님은 숨겨진 선승. 스캔들의 여중공이 아니라 숨겨진 성객이었다. 최초 한국 근대 여성화가였던 나혜석과 함께 신여성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1910년대 일본과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시대상에 맞선 자유연애 수덕사 망공 스님을 만난 후 출가와 수행.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당대의 여걸이다. 오직하면 그를 모델로 수덕사의 여승이란 유행가까지 나왔을까. 인적 없는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의 애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독사의 새복이 온다. 이 노릇탓에 수독사는 한동안 비군이 사찰로 오해를 받았다. 수독사 사하촌에 수독사의 여승 노래비가 세워진 적도 있다. 사찰 앞에 어울리지 않다고 본 스님들이 없앴다고 한다. 이력은 늘 연애 뉴스 초점이었다. 그 뒤에 숨겨진 수도자 이력, 성객 이력은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다. 이력 스님의 4대 손잡벌 제자 경환 스님의 말이다. 그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을 하나씩 꺼냈다. 거기에는 날이 시퍼런 이려부 구두신과 선적 안목이 깃들어 있었다. 경한 스님은 수독사 견성암에서 이렵 스님이 30년간 입승을 맡았다고 말했다. 견성암은 국내 첫 비구니 선원이다. 이렵 스님은 앉아서 주무실 때가 많았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장자보라 잘 때도 눕지 않고 자선을 하셨다고 한다. 신여성 김일엽은 당대의 작가였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춘원 이강수가 그에게 일엽이란 필명을 지어줬다. 그런 일엽도 출가 후에는 펜을 꺾었다.
거의 30년 만에 다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남과도 연결돼 있다. 그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치를 전하기 위해 다시 글을 쓴다. 여기에는 나와 세상이 함께 숨을 내쉬고 함께 들이마시는 보리의 안목이 녹아 있다. 경안 스님은 숨은 일화를 또 꺼냈다. 해방 전 북쪽에서 가장 유명한 선빵이 금강산 마하연이었다. 이래봄 스승 망공 스님을 따라 그곳에 갔다. 망공은 근대의 대표적 선지시 경허 맥을 잇는 선사다. 하루는 망공 스님이 이렵에 농을 던졌다. 밤새 어느 방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늦었나? 이렵 스님은 태연하게 침묵으로 답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성적인 농담으로 들린다. 좀더 들여다보면 상대의 공부를 가름하는 선문답이다. 어디서 헤매다가 이제야 자신을 찾아왔나? 라는 물음에 헤매던 그 자리와 내가 선이 자리가 둘이 아니다.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는 답을 침묵으로 던진 셈이다. 망공 스님은 그런 이력의 공부를 인가했다. 그리고 도엽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세존의 겸명성 오도소식에라는 이렵 스님의 개송이 있다. 출처 중앙일보. 예, 이제 같은 별이 새삼스레 밝았으랴. 밥상의 밥을 보고 밥인 줄니 모르랴. 다만 별빛을 꿈 돌려서 처음의 빛 어둠이라. 이렵 스님은 꿈속의 밥, 꿈속의 별을 허물었더니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빛나는 밖과 별이 있더라고 노래했다. 비구니가 아니라 비구였다면 그 선사적 면모가 이토록 오래 숨겨져 있었을까? 말년에 건강이 악화됐다. 수덕사의 한이 되란 암자에서 요양하다가 나는 갈때 대중초소에서 가고 싶다며 평생 수행했던 견성암으로 옮겼다. 이렵 스님이 이독하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을 보며 스님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가서 정진하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이렵 스님이 출가 후 30년 만에 썼던 책 어느 수도인의 해상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다. 1960년대였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 출판부에서 영문판으로 출간됐다. 가상 인터뷰. 목사의 맏딸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신여성인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됐나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랫동안 나는 신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신을 믿으면 천당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었죠. 8살 때부터 가졌던 꿈도 전도 부인으로 복음을 널리 알려 비기독교인들을 지옥의 불에서 구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도 전통적 가치는 내겐 저항의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백성욱 박사님과의 인연으로 비로소 불교를 접하게 됐고 깨달음이 자유인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와 생각건데 불교만 불교가 아니라 각각 이름은 다를지언정 모든 종교가 다 불교였던 것이죠. 그럼 백 박사님과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신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그분이 수행한다고 어느 날
호련히 금강산으로 떠났고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그러나 곧 나도 불교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한편 불교 잡지에 글을 쓰기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불교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나중에는 살아서 이 몸도 죽어서 이 혼까지도 부처님께 그만 다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죠. 물론 망공 큰스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산에 와서 하는 공부는 먼저 살고 보자는 것이라는 말씀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스님의 출가에 대해 당시 세간에서는 잇따른 결혼과 사랑에 대한 실패로 인한 도피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출가 전부터 자유를 한 개인의 타고난 권리로 보았고 불가에 귀의한 출가자가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자유를 한 인간의 실존적 권리로 보았지요.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이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거쳤지만 내 자신에게 각각의 다른 삶의 단계들은 모두 내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가는 노정이었습니다. 청춘을 불사르고는 60년대 베스트셀러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꾸준히 찾는 책입니다. 유려한 문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구절절한 옛 사랑의 길을 비롯해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고의를 앞둔 나이에 법문집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생의 삶이란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속에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존재지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카운슬러의 역할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출가하게 된 계기가 BC 때문이고 입산 후 13년 뒤에는 그가 보낸 소포를 보자 옛 감정이 물밀듯 솟아올랐다는 등 솔직하다 못해 지나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탓에 일각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하는 건 실현 때문이라는 그릇된 선입견을 갖도록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이 출간된 지 얼마 후 발표된 수독사 여승이라는 가요에서는 인적 없는 수독사의 밤은 깊은데 연보라는 여승의 애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수독사의 새벽이 온다는 가사의 내용도 그런 맥락 아닌가요? 그런 점이 분명 있지요. 그래서 고고한 얘기나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솔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번지르르 포장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선이라고 판단했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허물이나 수준을 드러낼 때 대중들의 공감도가 높아지고 자기 발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든 비구니의 존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요. 서구 사상에 익숙한 상태에서 만난 동양 사상이 상당히 생소했을 것 같은데요. 불교는 내게 파랑새였습니다. 물속에서 목말라 하는 물고기처럼 나는 밖으로 밖으로만 찾아 헤맸지만 정작 보물은 바로 이곳 내 안에 있었던 거지요. 불교적 사고방식은 결코 근대성에 반대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는 모아사상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기이불이 곧 기이자아라고 할 정도로 나를 강조합니다. 혹 그것이 불교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얘기하는 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에 끄달리는 나가 물론 아닙니다. 소아가 극복된 대하여 번뇌를 여인 진아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를 강조하는 것은 모아라고 하면 대중이 너무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도 있겠군요. 처음에는 남녀관계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이란 우주 전체의 힘이며 생명, 본체의 생사가 걸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근본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출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공부는 먼저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일체애와 평등의 즉 자비심을 얻어 쓸 수 있는 것이죠. 스님께서는 여러 번 이혼했을 뿐 아니라 일본 명문가 오다 세이조와 사랑을 해 아이를 낳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사랑에 충실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사람들과 사랑을 하겠습니까? 당시 나의 연애는 사랑이라기보다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를 찾기 위한 가래에 가까웠지요. 다시 돌아간다면 얽매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멋진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